전남에서 유채꽃을 대표하는 지역을 꼽자면 완도 청산도를 빼놓을 수는 없을 텐데요. 노란 물결이 넘실거리는 청산도가 손님 맞을 준비를 마치고 약 한 달 동안 축제 일정에 돌입합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완도항에서 백길로 1시간 정도 달려 도착한 섬 청산도. 섬말 어귀에서 조금 걷다 보면 어느새 노란 물결이 넘실거리는 유채꽃밭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유채밭 사이론 푸른빛을 뽐내는 청보리가 마치 손을 흔들며 인사하듯 봄바람에 살랑거립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완도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가 4년 만에 손님 맞을 준비를 마친 겁니다. 그 봄꽃이 이렇게 만개해 있기 때문에 봄의 정취를 느끼고 그 다음에 또 힐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일상에 지쳐있는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8일부터 한 달 동안 진행될 이번 축제는 각종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풍성하게 마련됐습니다. 영화 서편제를 촬영했던 고장답게 옛 의상을 빌려 입어볼 수 있고 곳곳에서 펼쳐지는 국악공연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해변길과 청산진성, 세계농업유산인 구들장론 주변을 거닐며 섬에 깃든 역사와 아름다운 풍광을 만끽할 수도 있습니다. 주말 밤엔 주민 해설사와 버스를 타고 청산도 곳곳을 탐방해 볼 수 있고 별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됩니다. 축제 기간 현장에선 소풍 장비를 빌릴 수 있어 짐을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도 덜 수 있습니다. 15일엔 공식 개막 행사도 마련돼 흥겨움이 더해질 전망입니다. 청산도 슬로축제를 시작으로 장보고 수산물축제를 비롯한 전남 도민체전과 장애인체전, 정원박람회까지 완도의 4월과 5월은 각종 행사 준비로 분주합니다. 특히 청산은 밤 야경이 또 좋습니다. 이렇게 야간 프로그램도 준비를 했고 또 이럴 때 적어도 한 3만 5천 명 이상이 우리 완도를 찾을 걸로 예상을 하는데요. 해변공원과 명사십리 일원에서 개최가 되기 때문에 이곳에 또 찾으신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것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알록달록한 봄꽃이 만개하면서 요즘 봄 기운이 물씬 풍기고 있는 완도. 크고 작은 행사들이 잇따라 기지개를 켜면서 코로나19로 침체됐던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거란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